내 아무리 궁금한들 이제조차 모를수냐. 네 나이 7세기로 이제는 너를 들여앉히고 나 혼자 밥을 빌려는 네 나는 들어앉고 너 혼자 밥을 빌다니. 아소라, 그런 말 두 번 다시 하지 마라. 아버지 이
관두 집에 자꾸 온지라. 15세가 되어가니 얼굴이 점점 일색이요 효행이 출천이라. 이러한 소문이 원근에 망자더니 하루는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께서 그제야 이 소문을 들으시고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정하였거늘 심청이 부친전 여쭌 후어 승상댁을 건너갔건다. 그때여 신봉사는 딸을 찾으려고 대문 밖을 나서는디 신봉사 거둔 고소수 목에 유라가 번쩍 나서 다른 방문을 딱딱 집행이 거터짓고 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이 나가는디 그때 여신봉사가 딸의 가만히 앉아 보니 남주님이 서툴러
마침 모은사 화주스니 저를 중창허랴하고 권선문 드러매고 시주집 다니다가 그렁저렁 날정으로 저를 찾아 올라갔지. 올라가다가 신봉사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보고 건져 살렸는디 신봉사 정신 차려 건 네가 날 살렸소. 날 살린 게 건 네기요. 예, 소승은 모은사 화주승이 없더니 시주집 나려 왔다 저를 찾아가는 길에 다행히도 봉사님을 구원하였나이다. 그렇지. 활인 지불이라더니 죽을 사람 살렸으니 은혜 백골 망이로구먼. 그것을 무슨 은혜라고야 오리까마는 우리 절 부처님이 영험이 만사와 빌면 아니 되는 일이 없고 고하면 응하오니 공양미 300석만 불전에 다시 주하면 3년 내로 눈을 꼭 뜨시리. 신봉사 이 말 듣고 어찌 마음이 기쁘던지 후사를 생각지 않고 대번 일을 저지르는디 여보소 대사, 대사 말이 정용코 그럴진데 공양미 300석은 시주책에 적어 가소. 쓰고 중은 권선치에 기재하고 올라갔다. 신봉사는 중을 보내놓고 혼자 앉아 곰곰 생각하니 이놈이 환정한 놈 아닌가요? 아니 어쩌려고 이렇게 미쳐. 쌀 300석, 쌀 300석. 허허 내가 미쳤구나. 물에 빠져 온 미정신 목소리.
백성을 배에 싣고 임당수를 향하여 떠나갈지. 함당도원 이남옷 임당수다. 광풍이 태자고요 번영이 싸우는 듯 병력이 나리는 듯 대량마다 한가운데 바람 불어 물결쳐 한길에서 젖어진 날 갈길은 천리마 밖에 도와 동쪽으로
난리가. 이번에는 콜레라인지 코로나인지 아이고 세상 살기 쉽지가 않네. 그나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괜찮으시오? 예. 아우 암만. 아이고 그나저나 이제는 딱 그 남동네하고도 다 이별을 해버리고 혼자 몸이 되어버린 게 홀가분하고 참말로 좋네. 그래도 우리 황공사가 있었을 적에는 또 외롭지 않고 괜찮았는데 이번엔 어떤 남동네를 잡아가지고 한미천 잡아보구나. 아, 그 시기 그러고 본 게 조금 건너 마을에 사는 그 심세원이라는 분이 그 딸 덕분에 큰 부자가 됐다는데 이 자리 그 영감님으로 확 꼬셔가지고 한미천 잡아보거나.
짜리 채워주고 싶어. 이제 너를 모두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 거고. 으이, 모두 같이 하세요. 방황하지 마요. 여기 한눈 팔지 마. 즐기셔요. 힘들어 올리셔요. 흥을 잃어버린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어서 이제 너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지신인가 어디 가신 자꾸 아닌가 헷갈리고 써있지 마. 우! 사랑이 뭔지 그때는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말이야. 심학규라는 맹인은 아직 당도치 않았느냐? 에이. 희장치를 폐설키로 남동녀 왜
다시 주마 옥황님전 호소하여 아버지 전원로를 기억껏 기울인다. 야야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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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마라. 내 딸이 다시 살았으면 눈못 떠도 아니었다. 그러니 제발 덕분에 죽는단 말로 하지 마라. 황가됐답니다. 정이 아버지.